1,000만 원 해달라고. 전자제품도 뭐 홈시어터, TV 다 포함해서 1,000만 원. 저 전자제품이 아마 1,000만 원 될 텐데. 그냥 그걸 양현석 씨한테 사달라 그런 거 같아요. 예, 거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연락을 끊었어요. 제 인맥 얘기 나온 김에 뭐 조금 더 이제 말씀을, 사실 제 인맥에 백리가 있어요. 사실은 제가 장동건 오다기리조 하고는 이제 아주 오다가다 봐요? 잠깐만요. 오다기리 오다기리조를 안다고요? 제가 잘 알죠. 네? 예. 기리도 나요. 아니요. 제가 영화를 같이 출연해서요. 영화를요? 강재규 감독 마이웨이라고. 거기 네, 출연하셨어요? 네. 나오세요? 일본 사람 중에 옛날 사람 이렇게 그 고관 대작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못 나온 거예요. 그때 강재희 감독이 저보고 아니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까메오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. 맛있어요? 근데 그 분장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. 나보고 이렇게 들었더니 나처럼 분장을 안 하고 옛날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박은지 씨, 네. 저는 남자분들이 그렇게까지 박은희 씨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. 근데 박은희 씨랑 그 프로그램을 하나 같이 촬영한 이후에 네네. 실제로 보면 어땠냐, 그런 어떠냐. 아, 주변에서? 예예예. 예, 예. 진짜요? 예. 저 SBS 처음. 아, 정말요? 아, 그렇죠, 그렇죠. 계속 MBC에서만 근무하셨으니까. 네. 아, 예전에 제가 시험 보러 몇 번 왔었어요. 아나운서 시험 예. 보러 이제 몇 번 왔었는데 이렇게. 자리에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건 처음인데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은지 씨 요즘 어떻게 이렇게 좀 실감하세요? 왜냐면은 오늘 현빈 씨가 사실 녹화하는 날 저녁이었는데 현빈 네. 씨가 인터뷰 하면서 그랬어요. 뭐라고? 박은지 씨한테 고맙다고. 정말요? 오 네. 대박! 네, 왜요? 현빈 씨가? 무슨 일이죠? 그만큼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. 뭐 어떤 사연이에요? 아, 그게요. 이제 현빈 씨가 제대하기 전에 저랑 같이 이제 행사를 했는데 남자, 뭐 여자 MC 누구? 박은지, 남자 MC 김태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름이 되게 특이하신 분이구나. 몰랐구나. 네, 몰랐어요. 갔는데 현빈 씨인 거예요. 네, 그게 이제 해병대 행사여가지고. 맞아. 그래서 많이 자기가 부족하니까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도와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죠. 멘트 사이사이에 맞으면은 제가 재밌게 해드리고 예 네,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자, 타임 조금만 네. 방송 용어를 예, 예. 네. 마가 아니라 이제 공간. 예. 박은지 씨가 아나운서 시험 보러 SBS 오셨다고 했잖아요. 왜 떨어졌는지 알 것 같아요. 은지 씨 기상 캐스터 할 때는. 정말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. 오늘은 뭐 입었어? 오늘 어떻게 손짓을 어떻게 할까? 네. 그래서 정말로요? 그래서 움짤로 저도 갖고 있어요. 몇 개. 예. 파격적인 의상 입고 나올 때 아, 그래요? 근데 그게 파격적인 게 아니고 제가 사실 지금보다 한 3, 4kg가 조금 더 체중이 나갔었거든요.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옷 사이즈를 입는데 정말 터질 것처럼 딱 맞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옷이 뜯어질 정도로 꽉 맞았다. 네, 뜯어질 정도라고 표현해야지 터질 이상하죠 옷이. 그 당시 아저씨들이 9시 뉴스는 안 봐도 박은지 씨 그 기상 뉴스는 다 챙겨서 왔죠. 스시룩 실수룩 실수룩 스시룩이요? 실수룩 같은 것도 입으셔야 돼요. 36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막 두꺼운 긴 옷 입고 싶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얇은 블라우스 이렇게 입고 속옷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조명이 너무 세니까 속옷 챙겨 입어야죠. 네. 아니 속옷은 챙겨 입어야죠. 당연히 속옷은 챙겨 입어야죠. 방송 나가는 거 보니까 살짝 이렇게 비쳐가지고 속옷이 네. 그렇게 나가서 다음 날 뭐 박은지 시스루 의상해가지고 검색어에 엄청 뜬 거예요. 아 그래요? 근데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엉뽕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. 공개하겠습니다. 아이고, 이게 지금 무슨? 아 이게요, 제가 뉴스 속 화면인데 엉덩이 그런 보정 속옷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요거를 자료 화면으로 쓴 거예요. 착용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낸 거예요. 아니 근데 지금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까? 아니에요, 착용 안 했어요. 아이돌들도 사실 좀 있나요? 어떻습니까? 네, 제가 여기서 고백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. 착용을 하세요. 미안해요. 매력이죠. 실실도 같은 여자로서 부럽지 않아요? 부럽죠. 네. 골반 이렇게 예쁜 여자가 얼마나 네, 부러운데요.
박은지 씨 같은 경우는 노출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몸매 자체가 섹시하고 약간 글래머러스한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옷을 입어도 굉장히 도드라질 거예요.